광복 70주년을 맞아 역사에 대한 관심도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데요. 이를 반영하듯 인류 창세 역사와 한민족 9000년사의 국통맥을 바로 세우는 인류 원형문화의 성전 한단고기가 전시된 상생출판사 부스가 그 어느 때보다 주목받았습니다. How do you know in 7,000 years if the history is lost? 관람객들의 가장 큰 관심을 끈 책은 한단고기 역주본인데요. 한단고기 역주본은 한문으로 쓰여진 한단고기를 30여년에 걸친 고증과 현장답사, 수백 쪽에 이르는 해제와 참고문헌을 통해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구성한 책입니다. 일전에 이제 저거를 만화책으로 접했는데 아이들 읽기에는 너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기회가 돼서 한번 이제 찾아왔어요. 우리가 모르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. 잘못된 거를. 그래서 이제 한단고기를 읽으면서 잘못된 걸 좀 바로 잡고, 그리고 저도 이제 다른 인식으로 아이들한테 또 뭔가를 알려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가지고 찾게 되었습니다. 이 외에도 청소년과 어린이를 위한 한단고기 등 10종에 달하는 다양한 판형의 한단고기가 전시돼 우리 역사와 문화의 진실을 알렸습니다. 주로 역사서 쪽 많이 읽고요. 일제강점기 때도 변한 게 있고, 지금 중국에서 동국공정 같은 것도 있고, 거기서 바뀐 것도 많죠. 앞으로 그 진로를, 그 역사에 대해서 올바르게 열번한 역사를 찾고 연구하는 그런 쪽으로 해보고 싶어요. 특히 올해는 한국, 배달, 단군 조선의 역사를 담은 삼성기가 영어와 일어 등 5개 국어로 번역 출간돼 올바른 우리 역사와 인류의 시험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초석이 됐습니다.